깜짝 결혼 소식을 알린 첫 주인공은 바로 이현희 씨입니다. 근데 왜 된장찌개야? 그냥 신혼부부들 다 된장찌개 끓이길래. 야. 청순 미모의 대명사 이현희 씨가 6월 2일 결혼식을 올린다고 알려졌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고 싶고 그게 빨리 오면 빨리 하고 싶죠. 공식 팬카페에 자필 편지를 올리며 팬들에게 직접 결혼 소식을 전한 이현희 씨. 원래 그 이상형이 예. 팔뚝에 이렇게 핏줄이 보이는 그녀의 예비 남편은 연상의 비연예인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녀의 결혼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제까지나 널 사랑할 거야. 곧 100년 가약을 맺을 이현희 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팬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래요. 정말 우리 깜짝 놀래킨 다음 주인공. 바로 전진 씨입니다. 어느덧 23년 차 최장수 아이돌이 된 그룹 신화. 그 멤버 전진 씨가 다가오는 10월 품절남이 된다는 소식을 전한 건데요. 갑작스런 소식에 놀랐을 팬들을 위해 SNS에 자필로 결혼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신화의 리더 에릭 씨의 결혼에 이어 멤버 중 두 번째로 유부남 계열에 합류하게 된 전진 씨. 몇 번째 가고 싶은 거예요? 아,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두 번째. 적어도 두 번째, 세 번째는 해야 와서 진심으로 축하도 받고 축의금도 할 수 있는데. 그의 꿈을 이뤄진 피앙세는 3살 연하의 승무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만난 지도 아마 3년 정도 만났고 지인 소개로 만났고. 평소 그는 이상형을 조용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여성이라 밝혀왔는데요. 실제로 그의 예비 신부는 천사로 불릴 만큼 배려심을 지녔다고 합니다. 되게 차분한 스타일이에요. 너무 소소하고 예전에 그 신화콘서트 끝나고 회식 때 잠깐 와가지고 멤버들 괜찮다. 얘가 좀 차분하네. 특히 전진 씨는 과거 자신의 가정사를 밝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24살인가 5살 때 이제 태어나 처음 본 거죠.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어릴 때부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다며 잘 살겠다는 다짐을 전달한 전진 씨. 그의 결혼 소식에 팬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결혼 후에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한 두 분. 앞으로 행복한 나날들만.